스마트폰의 카메라,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네모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품생품사, 우리가 겉에서 보는 동그란 모양은 카메라 렌즈고요.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네모난 카메라 모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은 왜 사각형으로 만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미지 센서가 사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사각형 모양의 이미지 센서를 중심으로 다른 부품들을 조립하여 만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공간 효율성 때문입니다. 네모 형태가 스마트폰 내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의 부품은 대부분 네모나다고 하죠. 그럼 왜 렌즈만 유독 동그랗게 만드는 걸까요? 렌즈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로 사출하는데 사각형보다는 원형으로 사출해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각형에 가깝게 만든 렌즈도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기의 D컷 렌즈입니다. D컷 렌즈는 원형 렌즈보다 만들기는 어렵지만 작은 사이즈가 장점이기 때문에 최근 많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전자기기는 삼성전기, 부품 이야기는 품생품사.